욥은 의인이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구원받은 자가 인간은 크게 욕구와 욕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욕구는 우리 육신적인 거죠. 갈증이 났다 그랬을 때 물을 먹어주면 해소가 됩니다. 반드시 해소가 돼요. 그런데 우리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은 우리 정신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적인 것입니다. 이 영혼적인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덮어놓는다거나 외면한다거나 다른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적인 것을 취해서 그렇게 나가면 그것이 중독으로 발전됩니다. 육신은 훈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밥만 먹어주면 큽니다. 밤만 먹어주고 잠만 잘 자면 몸이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반드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의 훌륭한 점은 고난을 단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그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이건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을 믿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예요.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의 육신적인 고통, 성육신하여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한 것뿐입니다. 6절에 해의 날수 가운데 어느 날 나서 그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그러니까 자기의 출생을 한탄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했죠, 지금. 3장 8절, 나를 저주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저주의 그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꼭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악어가 많이 나오네요. 이 고난의 인생을 왜 허락하셨는고, 참 근원적인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통이나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죄로 말미암는 고통도 있고, 하나님께서 따로 주시는 이 욥이 당하는 환난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면 누가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겠습니까?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영혼이 좋게 된다. 지혜 있는 자는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있느니라.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